지구 위에서는 모두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지구 밖으로 갈 수 있을까요? 우리를 지구 밖으로 나가게 해줄 무언가가 없을까요? 로켓이 있습니다. 혹시 알고 계셨나요? 비행기와 로켓은 나는 방법이 달라요. 비행기는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날 수가 없는데 로켓은 연료를 빠르게 내뿜는 힘을 이용해 날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도 날 수 있죠. 하지만 지구 중력은 굉장히 강력해서 우주까지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로켓의 분리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. 로켓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연료를 다 소진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무게가 가벼워져 잘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로켓을 이용해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어요. 1969년에는 미국의 세턴 5호 로켓으로 사람을 달로 보냈답니다. 달에 한 번 가기 위해서 100m가 넘는 거대한 로켓을 만들었고 이 로켓은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이것은 엄청난 낭비였기 때문에 발사된 후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로켓을 개발했답니다.